쿨한 척하지만 사실은 고집불통입니다. 아집을 소신처럼 포장해왔던 성시경의 경솔함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. 대중의 걱정과 우려를 근거 없는 비난으로 취급하고 층간소음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. 성시경은 최근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. 피해자는 매일 쿵쿵대는 발소리에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. 관리소통에 항의했더니 매니저가 케이크 사 들고 와서 사과했지만 그 집 인터폰이 고장났다며 직접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. 공론화되기 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사과했던 성시경. 이번에는 직접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 성시경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음을 알렸습니다.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걸 사족을 달았는데요. 성시경의 글은 한번 실수로 유난이다로 해석됩니다. 층간소음 피해는 한 번만으로 화내지 않습니다. 반복되는 소음의 고통을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분노하는 것. 하지만 성시경은 마치 한 번의 실수인 양 글을 썼습니다. 음악 한번 들었다고 이웃이 화를 냈겠는가. 구구절절은 글을 더 비호감으로 만들었습니다. 층간소음과 별개로 설강화와 관련된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설강화는 안기부 미화 및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흐려 역사 왜곡 의혹을 받고 있는 논란의 JTBC 드라마. 성시경은 설강화를 옹호했습니다. 시놉시스와 등장인물 소개부터 논란의 요지가 많았던 설강화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 같이 죄를 미워하자. 이런 게 너무 많다며 대중을 예민하게 몰아갔는데요. 방송 이후 역사 왜곡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. 이래부터 안기부를 미화하고 여주인공 지수는 간첩인 남주인공 정혜인을 운동권으로 오해해 구했는데요. 그 시절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. 설강화의 스토리는 운동권은 간첩이라는 주장이 힘을 실어 본지를 흐렸습니다. 팩트와 관련 없이 그냥 싫어한 건 대중일까 성시경일까.